두 피스에 11,000원? 여긴 숙소부터 살벌하네. 한국에서 노르웨이산 연어사도 이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마트에서 사는 것도 좀 빡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스웨덴 게테보리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슬로로. Let's go. 자, 이동합니다. 아, 오랜만에 날씨 좋구만. 가는 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제 오슬로 도착한 것 같네요. 아, 여기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엄청 타고 다니네.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확실히 더 추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즌이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노르웨이 하면 뭐죠, 형님들? 연어죠, 연어. 여기가 물가가 세다 보니까 검색을 해봤었는데 연어 초밥 두 피스에 11,000원?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200g에 35,000원? 이런 글을 봤었거든요. 그냥 마트에서 사가지고 요리해 먹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에어비앤비로 찾은 이 숙소가 여기 오슬로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였습니다. 근데 4만원이 넘어요. 아따, 여긴 숙소부터 살벌하네. 숙소에 짐은 놓고 나왔는데 시간이 벌써 오후 6시라서 사실 관광지 같은 곳은 문 거의 다 닫혀 있을 것 같고 딱히 지금 뭐 알아본 건 없어가지고 일단 거리 좀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마실 거도 살 겸 마트 물가 좀 봐야겠죠? 가보겠습니다. 매니? 이게 독일에도 있었던 브랜드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검색해본 것보다 여기 매장이 훨씬 비싼데요? 이 마트가 가격이 좀 비싼 마트인가 봐. 여기는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숙소 앞쪽이 옛날에 조선소 부지였던 에이커브리게? 독특한 카페도 있고 좀 고급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가가지고 뭐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커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2등이라고 하니까 커피도 먹을 만한 데 있으면 먹고, 그쪽으로 가면은 또 스웨덴에 있던 쿠비라는 마트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물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좀 여기 쇼핑 거리 이런 데 느낌이네요. 왔다. 골목 봐라. 그렇게 기발한 카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그냥 쿱이 아니라 쿱 메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여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요거트가 엄청 맛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10이면 가격 괜찮은데? 하나 먹어볼까? 그냥 얼추 봐도 여기도 싼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 맨이라는 곳보다는 여기가 가격대 괜찮은 것 같아요. 연어 가격 잘못 보고 왔나봐요. 맞아, 이 가격이? 한국에서 노르웨이산 연어 사도 이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요거트랑 그냥 초코 과자 사서 나왔습니다. 어이씨, 연어 마트에서 못 사 먹겠는데? 이게 10크로네. 이게 그리고 자사 쿠키. 이게 2,000원? 이게 1,300원. 오, 이게 인터넷으로 누가 글 써놓은 거 봤을 때 마트에서 파는 연어 가격이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500g에 9,000 얼마? 이 정도로 봤는데 500g에 막 3, 4만원 하는데? 이러면 그냥 나가서 사먹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 일단 마트에서 사는 것도 좀 빡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쿠키랑 요거트 좀 먹고 가겠습니다. 되게 이쁘게 잘 돼 있어. 이거 맛있네? 비우트처럼 돼 있어. 이건 가격 좀 해잔데? 괜찮다. 다이어트 할 겸 이걸로 끼니 다 떼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날씨가 진짜 춥긴 하네요. 와, 지금 4월인데도 이렇게 추우니 여기. 사람들 사는 모습은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물가는 전혀 안 평화롭네요. 유럽 물가 비싼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배부르게 밖에서 먹으려면은 그냥 음식점이 아니라 뷔페를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뷔페가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싼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 여기는 요트가 엄청 많네요. 배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도 괜찮겠다. 근데 여기에서 저만큼 가는데 한 2, 3만원 할 것 같은데. TGI 프라이데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프라이드 모짜렐라 2만원 돈? 몰라, 이 후라이드 치킨이 4만원 넘고 시그니처 립이 한 5만원 정도 하네? 햄버거가 근데 39,000원이네? 뭐야 이거?
여기가 지금 노벨평화센터 뒤쪽에 있는 광장이고요. 여기가 노벨평화센터입니다. 입장료가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다 볼 수 있는 거 아이가? 지금 어제 영업 시간도 끝났고 노벨평화센터가 어떻게 돼 있나 지나가면서 볼 겸 들렸습니다. 노벨평화센터가 있고 그 옆에가 바로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다 뭔지 알죠? 패스. 나 지금 추워가지고 막 주머니에서 손 꺼내는 것도 힘든데 저 친구는 어떻게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지? 아, 얘네한테는 이게 추운 것도 아닌가 봅니다. 아마 노르웨이가 제가 지금 세계일주 하면서 가장 짧게 머물고 갈 나라일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이 오로라 시즌이면은 맨 위에 북쪽 트롬쉐라는 마을을 가서 오로라를 보려고 했는데 시즌이 끝나가지고 그거는 못할 것 같아서 아마 움직이는 동선 때문에 여기 오슬로밖에 아마 구경하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오늘 지금 시간도 늦었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오케이, 가는 길에 좋았다. 두 번째 물가 체크, 맥도날드지. 3,000원이다 그냥 햄버거가. 지금까지 왔던 데들 중에 제일 비싸다. 이게 훈제 연어 150g에 한 4,000원 정도 하네요. 이 정도면 먹을만하지. 마감 시간이라서 무슨 빵도 40% 할인합니다. 이런 거 사가야지. 이 쿱프릭스랑 쿱메가랑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도 뭐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연어도 괜찮은 가격에 사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숙소 봐서 밥 먹고 오늘 하루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은 불닭구리. 면이 끓는 동안 이 연어를 좀 잘라줘야 되겠죠? 아, 이거 자를 필요도 없는 거였네. 다 잘려 있었습니다. 오, 150g이 생각보다 많네. 주방이 깔끔할 순 없어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걸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일부러 국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물을 살짝 남겼어. 그리고 연어 찍어 먹을 소스는 초장이 없으니까 마요네즈에 불닭 소스를 좀 넣어서 이걸 섞어줘. 자, 하나 일단 먹어볼까요? 맛있구만. 이러면 뭐 한 끼 완성이죠 뭐. 아, 이 연어가 나쁘지 않네. 급으로 생각하는 소스 조합이긴 한데 맛있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먹는 것도. 사실 오늘 연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을 수 있네요.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오슬로 이틀 차입니다. 어제 밥 먹다가 그 마지막 영상 찍는 거를 까먹어가지고 짜집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이제 오슬로 아침에 좀 돌아다닐 건데 여기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좀 괜찮은 곳이 좀 많아가지고 그 무료로 갈 수 있는 곳 위주로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아케르후스 요새랑 구스타프 비겔란이라는 예술가가 그 세계 최대의 조각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랑 여기 오슬로 대성당, 이렇게 세 곳을 총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비겔란 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냥 공원이면은 사실상 방문 안 했을 텐데 세계 최대 조각 공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깔려 있나 봐요. 아우, 진짜 많이 있긴 한가 보다. 이 조각상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오, 괜찮네. 아마 저기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기념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날씨는 추운데 조각상들이 다 헐벗고 있네요. 옷들 좀 입혀놓지. 거리에도 조각상들이 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조각상이 없습니다. 다
다 헐벗고 있어요. 이거 뭐지? 엎어치기인가? 야, 여기 조각상은 좀 크네. 이 나무 같은 거에서 뭘 표현한 걸까요? 여기 공원 와가지고 뭐 조각상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저런데 앉아가지고 잠깐 힐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뛸까? 아, 힘들어. 이제 저 위에가 완전 메인이니까 올라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도입 부분에 이 문 느낌은 있는데 살짝 좀 보기 좀 그런 문이네요. 아, 이게 기념비가 아니라 이것도 조각상이네. 관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에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오. 야, 이건 만들기 힘들었겠다. 이게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보는 게 그림이네. 왔다. 나가는 길에 보니까 여기 전화부스도 있고 느낌 있네요. 이 전화부스 뭐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에 책도 있어. 아이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책을 읽는 건가. 시티 투어 버스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봅니다.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출발을 안 해요. 이게 얼마길래 사람들이 안 탈까요? 이게 노선은 어떻게 돼 있지? 이것저것 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탈 필요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가격 확인해 봤는데 450 크로노? 크로노야, 크로네야, 크로나야. 아직도 헷갈려요. 이 세 개 국가가 다 크로 어쩌구라서 혼돈이 옵니다. 450이면은 6만원 하나? 한 5만 얼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도는데 한 1시간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슬로 대성당 도착했습니다. 어제 바로 가보려고 했는데 오후 4시까지라서 도착하자마자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지금 딱 들어가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입장. 문이 아주 활짝 열려 있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위에 천장에 그림도 좀 새로웠고 저렇게 완전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잡화상점 가가지고 팔찌 가격 괜찮은 거 있으면 사야 되겠다. 여기서 팔찌 수집가. 팔찌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네.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건가 봐요, 노르웨이에서. 아, 있긴 하네요. 25크로네면 한 3,000원? 하, 뭔가 좀 아쉬운데. 아니다, 됐다, 이건. 다음 장소 하이라이트 가기 전에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 많이 먹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체인점인가 봐요. 한번 여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빵이 뭐 같이 먹을 만한 게 있나? 애매하네요. 이 북유럽은 화장실이 신기한 게 비밀번호가 이 손잡이에 있습니다. 커피 가격은 43입니다.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커피 가격은 또 나쁘지 않네. 커피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 커피 맛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라서. 뭔가 좀 깔끔합니다, 여기 커피 맛은. 여기는 좀 산미인 것 같아요. 아크한 맛이 좀 덜하고 산미가 살짝 있는 커피인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잠깐 여유 부리다 보니까
1시간 30분을 거기서 멍 때렸습니다. 마지막 그 요새 가기 전에 여기 옆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옥상 올라가는 게 전망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저기 잠깐 들렸다가 이동할게요. 와, 이게 배처럼 타가지고 요 안에서 사우나를 즐기는 그런 게 다 있네요. 신기하다. 이 장작이 있어. 이것도 완전 새로울 것 같은데? 여기 오페라 하우스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입장료가 있는데 여기 옥상 올라가는 거는 따로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도 보면은 그냥 한 요 정도까지는 입장료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피오르드라고 부릅니다.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U자 계곡 같은 게 생긴 게 피오르드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면서 알았어요. 오슬로가 이 피오르드가 그렇게 멋있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노르웨이 중에서는 더 서쪽으로 가야 더 이쁜 곳이 많다고 하는데 아마 이동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행선지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 옥상으로 올라오면은 피오르드를 감상하기 더 좋습니다. 중간에 여기 들려보길 잘한 것 같네요. 들릴까 말까 고민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올만한 것 같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아. 그쵸? 어우, 근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어이씨, 점점 세지네 햇빛이. 이쪽으로 올수록 그냥 그림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좋구만. 앞에서 좀 오래 멍 때린 것도 있고 중간에 오페라 하우스도 들려가지고 마지막 도착지인 아케로스 요새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는 6시까지 오픈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동 중이고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네요. 이제 저쪽이 아케르후스 요새입니다. 어우, 지금 여기 군인 친구들 막 돌아다니는데 행군인가봐요. 군장을 좀 빡세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행군이지 저 정도면. 그쵸? 아케르후스 요새. 차랑 오토바이는 못 들어갑니다. 참 이런 요새도 무료인 곳이 있고 유료인 곳이 있고 기준이 뭐야? 오, 뭐야, 진짜 요새 같아 이거. 근데 안에 내부는 옛날에 무슨 요새 느낌은 없고 형 지금 그냥 사람들 사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저기로 가야 되나? 그리고 여기 요새 들어오면은 장점이 무료 화장실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유료 화장실 봤는데 여기 노르웨이는 유료 화장실 이용료가 20이에요 2400원 500원 정도 합니다. 요새 들어오는 것도 공짜인데 거기에 화장실까지 공짜. 이쪽으로 딱 들어가야 이제 요새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대포 있고 이쪽으로 오면 또 여기도 뷰가 좋아요. 와, 배 타고 막 이동하는 거는 별로 안 땡기는데 아, 오랜만에 혼자서 카약으로 저쪽 섬 이렇게 혼자서 넘어가 보고 싶긴 해요. 아마도 오래돼서 카약 타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카약에 딱 올라서자마자 아, 망한 것 같은데 이 생각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멀어 보이잖아 저쪽 섬까지 이동하는데. 그래서 한번 카약질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들리는 거 없나 여기에? 아, 야, 아니다. 괜한 말은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기왓장처럼 생겼냐? 아, 딱 여기 올라가서 딱 보면은 끝일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방문객한테 오픈을 하나 봐요. 오늘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이라서 아, 여기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여기 방문하실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에까지 구경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오슬로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아케르 셀브강이라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좀 힙한 그 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가면이 아니라 한 3-4km 가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북유럽은 뷔페가 제일 싸고 점심 전에 먹어야
가격이 또 쌉니다. 이게 오후 1시 전에 입장하면은 229고 1시 이후에 입장하면은 279예요. 노르웨이에서 229에 초밥 뷔페 엄청 싼 겁니다. 미친 가격이에요. 가는 길에 덴마크에서 봤던 레마 1000을 찾았습니다. 가다가 얻어 걸렸구만. 여기 노르웨이에 브라운 치즈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이거? 이 브랜드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이 브라운 치즈 한번 먹어보긴 해야 되겠다. 이 레마가 진짜 싸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런 마트에서 32화짜리 500ml 맥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긴 있어. 20짜리가 있어. 쪽이 이제 아케르 셀바 강 있는 쪽인데 강이 이게 생각보다 꽤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봤는데 뭐 고전과 현대의 만남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막 빈티지 샵도 막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어디 가야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좀 더 위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나? 아까 거기서 커피 마실 게 아니라 이런 데 와가지고 커피를 마셨어야 됐네. 야,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벽면도 느낌 있어요. 저기에다 어떻게 그림 그렸지? 맞다, 여기까지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여기에 앉아서 좀 여유 즐긴 다음에 오늘 일정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숙소 들어가기 전에 가서 밥 먹을 거 좀 샀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브라운 치즈, 그리고 노르웨이 맥주, 그리고 노르웨이 오면은 이거 꼭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 팟타이, 그리고 빵 이렇게 사가지고 16,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브라운 치즈가 카라멜 치즈 맛이 난다고 해요. 좀 단짠 단짠. 재질부터 좀 다르네요. 브라운 치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짠맛이 올라올 것 같은데 씹으니까 단맛이 먼저 올라오고, 이게 짠맛 단맛 그 중간 사이에 이게 오묘한데 엄청 맛있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서로 선을 안 넘어요. 짠맛도 선을 안 넘고 단맛도 선을 안 넘어가지고 딱 그 중간에서 섞여서 이게 빵 토스트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살 수 있다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신기해. 이게 크림치즈 속에 베이컨이 송송송 들어가 있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컨 맛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베이컨 맛이 엄청 깊습니다. 잘 보면은 베이컨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들고 가야 되는 짐이 많아서 오늘은 마무리를 앉아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말고 다른 도시도 더 가보고 싶은데, 다른 도시를 가려면은 다음 이동하는 동선이 모두 꼬여가지고 여기 딱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만 여행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와보니까 확실히 진짜 북유럽은 여유 자금 많이 있는 상태로 돈 많이 쓸 거 생각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호텔이랑 만약에 밥 같은 거 다 나가서 사 먹는다고 치면은 하루에 못해도 한 4-50만 원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50만 원보다 더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물가가 비싸긴 한데 또 어찌저찌 이렇게 노르웨이의 오슬로 여행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아디오스.